그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세상과 다를 게 뭐냐? 너희 비범하는 어딨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한 개도 낭만적인 일 아닙니다. 원수들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무슨 드라마처럼 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실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매몰차게 아닙니다. 그냥 실당님은 뭐 그냥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냥 나쁜 사람일 거야. 안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을 내어주는 거 예, 그거 그렇게 낭만적인 일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고요. 세상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과 다르고 세상보다 더 나은 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 사랑으로 살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부르심에 우직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달리 삽니다. 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뭐요?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삽니다. 왼수라고 불렀던 사람들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깨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깨지든지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주가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사랑이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가 원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으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내 삶은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아무런 낭만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들을 이웃으로 만드는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 따르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예, 아주 대놓고 매를 버는 일입니다. 대놓고 모욕을 예,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서로 격려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주를 따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서로서로 기도하며 이 길을 걷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부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 놀라운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힘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